자, 다들 오신 분들 초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차 고르는 게,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친구랑 차를 보러 갔었거든요. 어제 눈에 제일 들어왔던 거는, 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썰을 한개 풀어줘? 사실 어제 차를 계약을 했어요. 아,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봐요. 어제 일단 딱 갔어. 가서 이제 친구랑 가서 이제 그냥 차를 그냥 구경만 하기로 했어. 구경만 하기로 했는데, 아, 그냥 구경을 하는데, 아, 이게 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 일단 뭐 처음부터 본 거는 이제 거기 보니까 이게 그냥 새차 매장이 있고, 새차 매장 옆에 거기 브랜드에서 보증해주는 중고차 시장들도 같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새차 매장이랑 중고차 매장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중고차도 이렇게 보게 된 거야. 근데 중고차를 보는데 뭐 거기 이제 BMW 매장부터 갔죠. BMW 매장부터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 2019년식 뭐 컨트리맨부터 시작해서 미니 쿠페도 거기 있고 하니까 뭐 컨트리맨도 있었고 그다음에 BMW X3, X5, X6 이런 것도 있고 X1도 있고 뭐 X4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SUV가 거기 다 있는 거야. 근데 뭐제 그래도 제 마음에 좀 들었고 너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차 말고 좀 좋은 차들 중에서 괜찮은 차들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 BMW X3. BMW X3 주행 키로수가 뭐만 키로대 정도밖에 안 돼요. X3인데 만 키로 정도 되고 2019년식이고 가격이 6천만 원. 가격이 6천만 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 이게 미니 쿠페 컨트리맨 있잖아. 야, 그것도 사람들이 말이 작다고 하지만 그 실제로 타보고 가까이서 보니까 막 그렇게 막 작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연식 괜찮은 것들, 1년 정도 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주행 키로수 별로 없는 것들, 만 키로 이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한 3,500. 자, 이거 가격들을 다 기억해요. 뭐, 그 다음에 아까 X3 상태 굉장히 괜찮은 거 6,000. 그 다음에, X5. X5도 이제 뭔가 상태 좀 괜찮은 것들, 7,000, 뭐 8,000, 뭐이다 이런 때야. 그리고 완전 그냥 진짜 새차 정도로 나온 것들. 그러니까 주행 키로수도 거의 없고, 그냥 뭐 사자마자 막 환불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차는 거의 뭐 1억 하는 차도 있었고, 9천짜리 차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거살 바에는 아예 새거 사지, 그지?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일단 거기를 봤어요. 이제 BMW 매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벤츠 매장으로 갔어. 아, 벤츠 매장으로 딱 갔는데, 아, 벤츠 매장 보니까 SUV 중에도 AMG 라인이 있더만. 야, 그런 것들 진짜 예쁘게 나오대. 막 쿠페 뭐 이런 거 느낌으로. 뒤에 약간 쿠페 스타일로 나온 거, 벤츠도 그 SUV, AMG 이런 것들 되게 예쁘더라고. 근데 뭐 예쁘면 뭐 해. 가격이 세니까. 뭐 이렇게 뭐 보다가 뭐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거이 정도 하구나 하고 이제 또 연매장에 뭐가 있었냐면 랜드로버랑 제규어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레인지로버 시리즈 중에 무슨 뭐 이보크도 있고 벨라도 있고 그 다음에 보그 이런 것들 진짜 예쁘잖아요.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야.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아나 진짜 갑자기 거기 차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중에서도 이보크가 되게 예쁜 거야. 이보크인데 뭐 그것도 요번에 2020년에 풀체인지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나온 거 중에 상태가 꽤 괜찮은 게 있대. 자기가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뭐 그냥 저는 그냥 뭐 참고만 하고 그냥 보기로만 하러 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라고 이렇게 보다가 뭐 이거 저거 보다가 뭐 가격이 그냥 뭐한뭐 5천 6천 이래. 5천 6천 이래 가격이 중고차인데 그래가지고 아뭐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곧 있으면 나올 중고차가 한게 있는데 그 중고차는 지금 공장에서 지금 점검 중이고 상품화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왁스칠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차처럼 지금 점검에다가 지금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차가 지금 진짜 싸게 나왔다는 거야. 상태가 이런 거야. 19,000km 주행에 2019년식이고
근데 아 약간 사고가 났대. 아 사고가 있는데 뭐냐면 쿼터 패널이랑 리어 패널 그 다음에 휠 하우스 이거를 갈았대. 그리고 뭐 옵션도 뭐 거의 뭐 다 있어. 근데 그 옆에 그거랑 똑같은 차가 한 대 있는 거야. 똑같은 차인데 그거는 앞에 사고가 난 거래. 이 차는 뒤쪽에 사고가 났고 그 차는 앞에 사고가 난 건데 그 차는 4,800인 거야. 앞에 사고가 난 차는. 근데 뭐 그 사람 말로는 솔직히 앞에 사고 난 차랑 뒤에 사고가 난 차랑 중에 어떤 거를 고르냐 결정할 거면 무조건 뒤에 사고가 난 차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사고가 났으면 앞에 엔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건 불안한데 차라리 뒤에 사고 난 차가 낫지 않냐. 그러니까 앞에 사고 난 차는 못 쓴다고 하잖아. 근데 그건 앞에 사고가 났는데 그게 4,800에 나온 건데 그 뒤 지금 뒤에 사고가 난 차는 그거는 가격이 여러분들 4,200에 나왔다는 거야. 4,200에. 근데 일단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야. 근데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상태가 너무 다 괜찮은 거야. 그리고 아, 그 차주가 판 차가 아니라 그 차가 어디서 나온 차냐 물어보니 그 차가 원래 이 회사 내부에서 뭐 VIP용으로 쓰던 차래. VIP용으로 쓰던 차인데 그 뭐냐 뭐 광고 촬영인가 뭐 촬영할 때 그 사고가 난 거래요. 아 엄청 고민되는 거야. 그리고 일단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그 컨트리맨이 3,500, 3,700 이런 가격이었고 그 다음에 BMW X3가 6,000이었다. 근데 이보크가 4,200이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SUV 하면 물론 뭐 아 이게 랜드로버적인 문제가 많긴 많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뭐 구리다는 욕 엄청 많이 먹고 있잖아. 근데 아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알아봤어요. 그 소렌토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소렌토 요번에 나온 거 하이브리드 새 차를 뽑으려 해도 소렌토도 거의 뭐 4,500 이러더만. 소렌토 하이브리드 좀 이게 옵션 좀 달린 거 4,500 하더만. 그렇게 비교하니까 이거 4,200에 이부크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게 어떤 또 디자인이었냐면 올블랙이었어. 휠부터 시작해가지고 차 본체까지 그 다음에 안에 시트는 브라운 밖에는 외관은 올블랙이야.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아 그 차의 신차 가격은 그 차 아직도 그 메시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의 신차 가격은요 여러분 거기 일단 들어간 옵션들이 일단 차 가격만 8,72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 프리미엄 컬러에다가 휠 옵션에다가 그 다음에 연장 보증이 연장이 되어 있어요. 연장 보증까지 해가지고 총 가격이 9,415만원이에요 그 차 가격 새 차가. 근데 9,415만원짜리를 4,200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 차를 볼 수 없냐. 아 이거 차를 좀 봐야 되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 이 차는 지금 볼 수는 없다. 지금 아직 공장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금 상품화 시키고 점검 지금 하고 있고 내일 배달이 될 거다 이쪽으로.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오늘 막 지금 연락을 받은 건데 이 차를 4,200에 올리라고 하더라. 그런데 자기도 이 가격을 보고 좀 의심을 했대. 아니 앞에 사고 난 차가 4,800인데 뒤에 사고 난 게 어떻게 4,200이냐. 그래가지고 본사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4,200이 아니라 5,200 아니냐. 아니 어떻게 뒤에 고장이 났는데 그 뒤에 사고 난 차가 어떻게 4,200에 올라오냐.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근데 그 본사에서도 아 그거 4,200 맞대요. 근데 일단 주말이니까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알려주겠대. 아 이게 진짜 거기서 겁나 고민이 때려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그거 차 나오면 내가 만약에 그걸 우선순위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 그럼 계약금 한 100만원 정도만 걸어놓으면 된대. 고민 끝에 100만원을 걸었습니다. 100만원을 딱 걸고 아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뭐 얘기 나누면서 아 이거 괜찮을까? 살짝 나도 불안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뭐 친구가 나 태우고 간 거거든요. 그 친구는 차가 있으니까.
차에서 좀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눈다. 그거 괜찮을까? 괜찮을까? 나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뭐 댓글이랑 뭐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대해서 막 찾아보는데 진짜 좋은 댓글이 하나도 없어. 진짜 뭐 애프터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자판 그거 작동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엔진 문제 뭐 그 다음에 일단 그거 들어가면 그 뭐 수리 들어가면 뭐 거의 뭐 10일이 걸린다며.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가 있어. 레인지로버는 차 두 대일 때 몰 수 있는 차다. 왜냐하면 걔가 항상 정비 수리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걸 그럴 때 몰 차가 무조건 한 대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되게 많더라고. 굉장히 막 안 좋은 얘기가 많아. 약간 이제 걱정이 되긴 한데 근데 그 친구 나랑 같이 차 사러 간 그 친구는 랜드로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친구는 이제 랜드로버 이제 보그랑 이런 거를 주위에 친구들이랑 사촌들이 많이 탄대.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몰아보고 타봤는데 진짜 SUV 승차감은 랜드로버만큼 솔직히 따라오는 그게 없대요. SUV는 랜드로버가 거의 갑이래요. 특히 그 중에 보그랑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뭐 벨라라든지 뭐 이보크 뭐 이 중에서 걔네들을 따라올 수 있는 차가 거의 없대. 물론 뭐 뽑기 문제가 뭐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랜드로버는 진짜 뽑기를 잘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래. 뭐 랜드로버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뽑기를 잘못했을 때는 뭐 문제가 다 있고 결함이 다 있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이거 이보크 뒤에 사고 난 거 4200 원래 출고가는 9400이었는데 4200이면 반값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일단 가격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4200에 이보크를 몬다 아니면 6000만원 주고 BMW X3 중고를 몰래. 이렇게 비교하면 나도 개인적으로 4200에 이보크가 좀 나아 보이는 거지. 침수차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본사 보증이 되어 있는 차인데 침수차는 아니래. 침수차는 절대 아니고 그 광고 촬영인가 뭔 촬영을 하다가 뒤에 사고가 난 거래. 내가 물어봤어요. 내 계속 진짜 나도 의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 계속 물어봤어. 그리고 맞아.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랜드로버 쪽은 SUV를 뽑았을 때 그 SUV에서 만약에 뽑기를 잘해가지고 장고장만 없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함만 안 생긴다면 진짜 완벽한 SUV다. SUV 중에서 최고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100만원을 걸고 왔어. 100만원을 걸고 왔는데 어젯밤에 일단 와가지고 계속 이제 밤새도록 계속 막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이런 것들 막 차 리뷰도 보고 밑에 댓글들도 보고 막 이렇게 뭐 좀 차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도 해서 물어보고 이런저런 거를 많이 봤는데 일단 아무리 그게 뭐 조건이 좋고 뭐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그건 중고차잖아요. 안 그래도 새 차도 문제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고차잖아. 새 차 랜드로보던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중고차에다가 사고까지 났는데 심지어 내가 그 실물까지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약간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오늘 그쪽에서 이런저런 사진도 보내주고 자료도 보내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 이 차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다. 패스하겠다. 왜냐면 어제 내가 그 계약금 걸면서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계약금을 걸고 내가 그냥 단순 변심으로 인한 이 차를 내가 그냥 사기 싫어졌다 했을 때 이거 환불되는 거냐 하니까 무조건 환불된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나한테 한 얘기가 내일 월요일에 나도 이거를 당신한테 차를 못 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싸게 나온 거고 이거를 만약에 내일 본사에서 그거 가격이 4200이 아니라 5200이다 잘못 전달됐다 이러면 나도 고객님한테 이 차를 4200에 절대 못 판다. 그러니까 나도 고객님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게 4200으로 나왔을 때 그냥 우선으로 고객님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지 만약에 내일 이게 만약에 잘못 나왔을 때는 이거 고객님한테 못 팔 수도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약간 여지를 두는 거지. 나도 만약에 변심하면 이거 못 사겠다 하면 이거 돌려줄 수 있냐. 오케이래. 그리고 그쪽에서 나한테 만약에 이게 회사에서 본사에서 잘못 전달된 거면 나도 당신한테 이 차를 못 파니까 그거 괜찮냐.
나도 오케이라 이렇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원을 이렇게 걸었는데 오늘 제가 아 이거 차는 제가 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환급을 오케이 받은 상태예요. 아 그러면 이거 카드 결제 내역 취소하는데 한 이틀 내지 3일 걸릴 거다 이렇게 하고 뭐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제가 일단 환불을 한 거죠. 어제 계약하고 오늘 환불을 했습니다. 아, 결론은 이거예요. 아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새 차도 승차감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체크하고 사야 되는데 중고차인데 물건 보지도 못했는데 계약금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오바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계속 그 말을 믿고 가려고요. 절대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진리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좋은 차를 싸게 팔아. 좋은 차면 제값 받고 팔아야지. 딜러도 남겨 먹어야 되는데 뭐 딜러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안 그래요?